안녕하세요. 저는 홍성폴리텍 20학번 정윤서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아침밥 서포터즈가 된 포항공대 최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의 아침밥 서포터즈 서울대학교 소속 이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의 아침밥을 홍보할 서포터즈 부산대학교 손수근이라고 합니다. 제품 설명을 앞서서 쌀의 효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가지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곡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무기질, 그리고 탄수화물. 근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착한 탄수화물하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쌀은 가장 많은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밀가루나 과자 등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쌀겨 있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성분들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우리 모두 쌀 먹고 건강해지는 건 어떨까요?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총 몇 개를 보내주셨는지 세어볼게요. 네, 먼저 시식할 제품은 초코샌드입니다. 귀여운 토끼가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초코샌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쌀이 있어서 바삭바삭하면서도 안에 초콜릿이 있어서 달콤하네요. 그러니까 바삭함과 달콤함이 조화로운 초코샌드입니다. 전 비비고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조리법도 간단하고 너무 맛있어요. 비주얼이 참 좋죠. 엄청 쌀알도 통통하고 향도 좋고 버섯도 너무 예쁘고 잘 썰려 있어요. 비비고 사랑합니다. 일단 진짜 가벼워요. 이 무게가 가볍다는 것도 있지만 맛에서도 무겁거나 아니면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몸에 기름이 끼는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엄청 고소하고 담백하고 심지어 이거 하나 다 먹어도 114칼로리. 다섯 번째 제품으로는 미숫가루입니다. 아, 미숫가루가 아침 대용으로 먹기 딱 좋은데 우유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 우유가 있었나 봐요. 오, 되게 고소하다.
챙겨온 에너지바인 한끼 국바예요. 당연히 오리쌀로 만들어졌고 혼합쌀로 아로니아쌀, 기리쌀, 비트쌀, 표고쌀, 시금치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해바라기 씨앗, 건 블루베리, 건 크랜베리, 호박 씨앗, 통 아몬드, 사과칩 등 정말 다양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아침 등교길이나 출근길에 먹기에 정말 간편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쌀로 우리는 많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 쌀로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쌀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흰 쌀밥에 김치 아니면 찌개 그런 식으로 먹는 한 끼를 생각하셨다면 우리 대학생분들께서 이렇게 쌀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가공품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아침, 점심, 저녁 거르지 않고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끼. 천안의 아침밥 서포터즈 손수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